박성진 부적격 청문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지우기를 본격화했습니다. 28일 이재용 항소심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1분 뉴스입니다. 국회 선자위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선자위는 종교나 이념 때문이 아니라 업무 자질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당도 사실상 공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자진 사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친박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게도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접 제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혁신위는 바른정당 의원들의 복당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준표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끝나는 10월 중순 이후에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 반면 두 명의 당사자와 친박계는 성급하다며 반발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28일 열립니다. 이 부회장 측은 항소 이유에서 승계 작업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형량이 적다며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1분입니다.